생활상사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1월 10일 성 대레우 교황학자 기념일. 루카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니, 이 정도 해줬으면 당연히 나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거나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행위입니까? 감사는 조건반사처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반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며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 사람의 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결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의식하고 연습하고 또 노력해야 얻게 되는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들을 찾고 인식하고 기억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이 과정들을 하루하루 반복해 나갈 때 감사는 우리의 능력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가 우리의 삶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람들의 배려에 더욱 민감해지고 매 순간 불평이 아닌 감사로 채우며 하느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감사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 순간이 하느님의 기적입니다. 클라렛 선교 수도회 이승복 라파엘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